전북특별자치도가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해 육성할 방침입니다. 학생들에 비해 환경보호인식이 부족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이 거리를 돌며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자연보호 활동에 나선 학생들은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버렸던 쓰레기, 이렇게 길에 버렸던 쓰레기들이 나중에 환경을 망친다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거리에서 쓰레기도 줍고 봉사활동에 참여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5일 환경의 날을 앞두고 정읍지역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읍시 주최로 환경교육 한마당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탄소중립 등 환경보호 실천운동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교과 과정에 환경교육 부분이 담겨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회인들에 대한 교육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환경교육은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데서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주민자치적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환경교육도시 육성 비전을 선포하고 도민들의 동참을 강조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일상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등 환경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전북의 특성을 살린 환경 교육,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환경 교육 도시를 위한 첫 번째 디딤돌이기도 합니다. 환경 교육 도시 육성을 선포하고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전북도는 기초단체별 환경 동아리 간 교류회와 경진 대회를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북자치도가 특례로서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가 가져왔는데 제 환경교육 도시로 지정되는데 큰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구원에서 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환경교육도시 지정과 육성을 선포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의 날을 맞아 진행되고 있는 각종 환경보호 프로그램들이 일회성 행사나 구호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도시로 변화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나우입니다.